네, 방제에 적힌 대로 이제 수능이 끝났고 제가 전공이 역사다 보니까 역사 교과 3종에 대해서 이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가 있죠. 이 과목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제가 방송국 공지에도 띄었던 사항이고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오후에 그 디지털 북페어 전시회가 끝나면 바로 문제가 공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수능이 일반인들의 시험하고 이제 좀 불편한 학생들의 시험하고 조금 그 제한 시간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맹인들의 경우 수능 시험이 제한 시간이 각 영역마다 제한 시간을 아마 일정 비율만큼 시간을 더 줘요. 그래서 맹인들은 탐구 영역 시험이 20시 9분에 끝나요. 밤 8시 9분에. 그렇게 늦게 끝난대요. 얼마나 그렇게 오래 보면. 제2외국어까지 보면 21시가 그냥 넘어. 왜냐면 원래 일반인들이 국어 영역이 90분, 그리고 수학 영역이 100분, 그리고 영어 영역이 70분, 그리고 탐구 영역이 과목당 30분씩 해가지고 62분을 주잖아요. 뭐냐? 문제지 걷는 시간 2분.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2외국어 영역이 40분을 줬나? 어쨌든, 40분 내지 50분이었을 거예요. 제2외국어는 제가 최종 수능 때는 안 봤어요. 저는 뭐냐. 제2외국어 시험을 6월 모의평가 때까지 봤거든요. 6월 모의평가 때까지는 제2외국어로 봤는데 그 제2외국어 시험이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면 학생들끼리 4교시 끝나고 그 탐구 영역까지 다 끝나고 일단 종례를 했어요. 종례를 끝나고 종례하고 가래들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제2외국어 시험을 볼 학생들만 그한 교실에 모여서 시험을 치르고 가는 거였어요. 그냥 끝나면 내고 가.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때 막 학력평가의 경우는 답안 정답지하고 해설지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한 번에 딱 묶여 있고 제2외국어만 따로 있어. 그렇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까진 공부한답시고 제2외국어도 봤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수능 원서를 쓸 때는 제2외국어를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모의평가 때는 안 봤죠. 그렇게 했는데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시험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영역별로 지금 문제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특히 이제 탐구 영역이 원래 네 과목까지 치르는 시험이어가지고 126분이 들어갔거든요. 우리 때는. 126분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바뀌었죠. 두개 과목 선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역사 3종을 다못 봐요. 그러니까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가 있으면 그세개 과목을 다 선택을 못 해요. 근데 아마 이제 내년부터 뭐냐? 내년부터 한국사 영역이 아예 분리가 돼서 필수 영역을 바뀌죠. 그러니까 아마
탐구 영역 시험을 보기 전에 한국사 영역을 아마 따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역사 3종 교과를 다시 다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수능 그런 배경에 대한 설명은 거기까지로 할게요. 왜냐면 나도 해설 방송을 해야 돼. 해설 방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탐구 영역 시험지가 내가 이제 송도에서 집에 오는 그 동안 문제지가 공개가 돼가지고 저도 집에 오자마자 문제지 인쇄만 해놓고 또 밥을 먹느라 아직 문제지 그냥 인쇄된 것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자 저도 한번 풀어보면서 그 해설을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해설은 지금 탐구 영역 그 과목별로 문제가 20문제예요. 그래서 방송 그 컷은 제가 10문제씩 끊을게요. 10문제씩 끊어서 좀 시간을 좀 최대한 좀 용량을 좀 줄여야 돼. 파일 용량을. 안 그러면 그 이게 그 유튜브 작업을 할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전에 제가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 해설 방송 때 컷을 날려 먹었어요. 왜냐면 한국사 능력 시험은 또 문제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컷을 좀 날려 먹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은 한국사 1부,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그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1번 문제. 가로, 과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1번 문제부터 3점짜리야. 자, 탐구활동 계획서에 주제가 지금 블랭크가 되어 있고요. 문헌 자료와 유적 자료를 조사해서 자, 문헌 자료래. 삼국사기인데 비류와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 유리가 와서 태자가 되니까 비류와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정권 그 쟁취에서 경쟁에서 패한 거죠. 마이크 좀 올릴게요. 네. 한산을 이르러 살만한 곳을 찾았는데 비를 미추홀, 온조는 위대성의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말하는 미추홀은 인천의 그 옛날 유적이었죠. 지금도 인천광역시 가면 미추홀대로라고 도로 이름이 있어요. 그 송도를 서쪽으로 진입하는 길 이름이 미추홀대로고, 물론 송도 들어오면 길 이름 바뀌어요. 그리고 후에 비류의 백성과 신하들이 모두 온조에게 돌아와 합쳤다. 라고 유적 자료는 그 고구려 장군총하고 그 석촌동에 돌무지 무덤이 나와 있어요. 이 여러분들 그 석촌역 근처에 그 지하차도 그 뭐냐 지하 석촌역 근처가 왜그 백제 고문로가 지하차도가 된지 아세요? 그 지하차도 위에 그 돌무지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하차도를 만들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번에 그 9호선 공사할 때그 뚜껑 뚫리고 난리 났었잖아. 어휴. 지금은 제가 그 뭐냐 방송국에 제가 공지로 약속을 했던 그 수능 역사 과목 해설 방송을 녹화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에 들어간 내용은 가장 적절한 것은 볼 것도 없네. 백제 건국 세력과 고구려의 연관성, 정답은 5번이죠. 참고로 말이 지금 해설 방송을 한다는 거지, 저도 스케줄 때문에 지금 이 문제지 처음 보는 거예요. 문제지 처음 보고 있는 거야. 자, 2번. 가구광이 시행한 정책을 고르래. 자, 이번에는 요즘 잔머리들이 잘 굴러요. 역사신문 만들어. 원행을며 정의의궤 뭐 읽기도 되게 어려워요. 8일간의 기록 화성 현륭원행차의 을묘년 1795년 그리고 정의는 정의소에서 제작했다는 뜻이라고 하고 의궤는 국가의 공식 기록이라는 거예요. 의궤
자, 1795년 화성에서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가 8일 동안 열렸다. 10만 냥을 들여서 성대한 행사를 열고 을구에 지착한 까닭은 이해가 사도세자 혜경궁 홍씨의 탄생 60주년이자 가의 제위 20년이 되는 듯 기쁜 해였기 때문이다. 화성 건설과 원행은 탕평책 실시 및 대전통편 편찬과 같은 맥락인 왕권 강화에이라는 추진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영화 사도를 보셨으면 그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영화 사도를 보면 거의 영화 끝날 때쯤에 그때 이제 정조가 소지섭 씨가 특별 출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그 희경궁 홍씨 그 문근영 씨의 그 뭐냐 축하연을 그 열어주고 있는 그게 있었는데, 자 여기서 블랭크가 된 국왕 이름은 정조대왕 이산이죠. 시행한 정책을 고르래요. 1번 오군영을 무위영과 장허영으로 개편했다. 2번 사익을 받은 47개만 남기고 서훈을 정리했다. 3번 정국을 주도하기에 여러 차례 환국을 일으켰다. 4번 규장가를 학문연구와 인재 육성의 기구로 삼았다. 5번 수치체제 문란을 해결하기에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정조의 업적 중에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업적 중 하나는 규장각이죠. 규장각이 정조시대에 생겼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3번. 나머지는 3번 황국은 숙종시대고, 나머지 시대는 이제 고종시대의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이죠. 3번. 밑줄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세요. 나는 갈문왕 입종의 아들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37년 동안 몸과 마음을 다해 나라를 다스렸다. 멀리 말을 날려 서쪽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 북쪽으로 함양평까지 이르렀다. 이제 몸이 이미 늙었으니 부처님 받들고 마음을 닦으며 나의 노고를 쉬게 하려 한다. 여기서 나 제위 37년 동안 했으면서 한강 유역 차지하고 함양평가까지 진출했던 인물은 신라진흥왕이었어요. 진흥왕 시대 때그 함흥평화까지 진출을 하고 그 황초령하고 마운령에까지 진출을 해요. 개마고원 근처까지 진출을 했단 말이야.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고구려하고 엎치락 뒤치락 전쟁을 하면서 일부 영토를 상실을 해요. 그래서 그 삼국통일을 했을 때 이제 대동강 이남만 그 차지하게 되니까 그두 개의 순수비는 그때 상실을 했죠. 자, 1번 당과 군사동맹을 맺었다. 군사동맹을 맺은 인물은 김춘추죠. 윤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했다. 법흥왕이고 황초령과 마운령의 순수비를 세웠다. 함흥평야를 넘어가지고 개마고원 진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가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병진년 4월에 아우와 함께 이이민 등을 제거했고 5월에 여러 조목이 개혁안을 왕에게 올렸다. 경신년의 병거에 대비하여 힘센 사대를 모아 날마다 번갈아 숙직시키고 도우방이라 이름하였다. 가의 인물은 최충원. 그리고 나는 문음으로 광직에 올랐다. 너희는 순종에 피였다. 자, 순종. 고려 순종은 짧게 살았어. 둘째 딸이 예종의 비가 되자 벼슬이 높아져 중서 실랑이 되었다. 인종 때 다른 성씨가 왕비가 된 것을 막기 위해 셋째 딸을 왕비로 맞을 것을 청하자 왕이 이에 따랐다. 이모가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번은 최충헌, 나번은 이자겸.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네. 가가 정치한 정치개혁안은 성종 때 최재 정비에 기여했다. 최승로니까 이거 답이 안 맞죠. 가는 무신에 대한 차별을 반발하여 의종을 쫓아내 권력을 장악했다. 정중부. 나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다. 이자겸은 전혀 관련이 없는 문벌 귀족이었죠. 금나라의 군신관계욕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자겸이 이거 맞아요. 가가 이끄는 군대가 나가 있기는 바라라는 진압했다.
전혀 아니에요. 이자겸의 난에 진압한 인물은 윤관의 부관이었던 척준경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고르세요. 흘난일 광기님,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세조께서 우리나라 법의 조목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아서 관리들이 제대로 받들어 행하지 못함으로 이제 이를 정리하라 만들에 이어갈 법전을 만들고자 한다. 경국대전을 만든 얘기예요. 그래서 빈칸 칸은 경국대전. 이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죠. 그림은 어 유교를 쉽게 설명했다. 법전이 무슨 뭐 그림책이야? 이 보기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 어느 학교 교수야? 그리고 2번. 국가의 통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편찬했다. 그쵸? 제도 확립체제가 그 성종시대 때 완비가 돼요. 지방통치에 필요한 지리자료는 아니고, 수시력 참고 역법체계화, 이것도 법정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건국의 정당성은 내세우기에 이전 왕조의 역사를 서술했다. 이 고려사를 편찬한 거는 세종시대 때 시작해서 문종 때 완정이 됐어. 그래서 정답은 2번. 5번 정답은 2번이었어요. 여태까지는 한국, 수능 한국사 문제는 되게 생각보다 쉬워요, 지금. 여태까지는 쉽게 가고 있어. 뭐, 모르는 일이죠. 6번. 가와나 수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선의청에서 아뢰기를 공무징수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시행하자 지난날 반납하던 몰입애들은 다들 원수같이 여기고 있으며 각 읍의 향리들이나 수령들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했다. 왕이 학교하기를 구전을 한 집안에서 거두면 명분이 문란지고 결포는 정해진 세율이 있어서 더 부과하기 어렵다. 이제 군포를 한 필로 줄이도록 결정하니 보완책을 강구하라고 하였다. 가번은 대동법이고 나번은 균역법을 얘기한 거래요. 자, 가번 토산물 대신 쌀, 포목, 동전으로 납부하게 한 것이다. 그쵸? 화폐를 좀더 활성화시킨 제도죠. 이 공납품이라는 게 지방마다 특산품을 다 다르게 바치는 건데 지방의 지리가 다 다르잖아요. 기후가 다르고. 그래서 어떤 애이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은 대박으로 막그 쌀을 갖다가 내는데 영남 지역이 가뭄이 들어요. 그럼 이제 차별이 되는 거잖아.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번 공가를 받고 관청에 필요 물품을 조당하는 공인이 등장하게 됐죠. 그렇죠. 이 공물은 이제 대신 국가가 사는 거인 게 됐어요. 3번 양반과 상민을 가리지 않고 군포를 부과했어. 그거는 호포. 어장세, 심박세 등의 잡세 수입으로 재정 부족분을 보충했다. 보충을 했죠. 왜냐면 결작세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조금 그 약간 걷어들인 세금이 조금 더 많아진 거죠. 토지 소유자가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딱 많은 걸 가지면 왜냐면 대동법은 쌀로 내는 거잖아.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3번. 대원군 시대에 시행됐던 호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7번. 칙령이 반포된 당시에 볼수 있었던 모습을 적잖은 것을 고르세요. 한성 사범학교의 관제. 교관을 양성하는 곳이고, 본과 속성과의 두 과를 뒀대요. 본과는 2년 과정으로, 속성과는 6개월 과정으로. 잠깐만요. 한성사범학교에 부속 수학을 둬서 아동을 교육하겠대. 한성사범학교, 학교가 막 이제 세워질 때인데, 자, 당시에 볼수 있었던 모습을 고르라는 거예요. 1번, 신분을 편집하는 만세복이자. 2번, 하와이 이민 공고로 보는 농민. 3번, 전차를 타고 청량리로 가는 관리. 4번, 청해 텐진에 도착한 영선사이라. 5번, 제종원, 광해원에서 진료하는 의사. 광해원은 그, 세브란스 병원의 원조죠. 교관을 양성하는 곳.
한성 사범학교 시대에 비슷한 그 시대의 그 문제를 고르는 거였어요. 일단은 정답은 5번이에요. 광해원에서 진료하는 의사. 왜냐면 영선사는 이제 청하고 그 사대관계를 맺을 때 그런 거였고, 하와이 이민 공고는 좀뒤 시대예요. 그리고 만세보, 이건 신문 이름이 조금 한성순보 뭐 이런 게 먼저 생겼었죠. 전차도 뒤 시대. 8번. 가와 나이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입법권은 국회여야 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서 구성한다.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조직하며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 나. 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면 중임할 수 없다. 자, 4번. 경부고속도로 개통. 가.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 나.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다. 나. 6.29 민주화선언이 발표됐다. 가. 나. 해외 파병이 이루어졌다. 이걸 옳은 거로 고르라고? 그나마 민주화선언이 발표된 이후 시간이 좀 지나고 헌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제6공화국. 그리고 그 시대에 적용, 6공화국 시대에 4번, 서울올림픽 개최,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88 문제였어요. 드라마하고 아주 직접 관련은 없지만, 9번, 미추친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번에 조선에서 일어난 변란은 작은 문제가 아니므로, 일본 항쟁은 정권 대사로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를 조선에 파견을 처리하게 하며, 조선의 대군주는 김홍지백에 정권을 위임하여 협의한다. 조선은 일본 공관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터와 건물을 제공한다. 이 변란은 이노우에 그리고 김홍집이 갑오개혁 때 등장한 인물이었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의 계기가 된 거. 하고는 관련이 없죠. 왜냐면 이 동학전쟁으로 인해서 청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계를 떼게 됐어. 한중 사대 관계가 이때 끝났어요. 그래서 1번은 관계가 없고요. 다음 질문은 왜 이리 어려워요? 네. 최대생님 어서 오세요.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조선의 의뢰를 받아 출병했는데 귀국도 군대를 보내는 것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휘두르는 격이다. 네, 지금 한국사 8번 문제 하고 있어요. 귀국은 처음부터 공관과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취지가 원래 다른 것이다. 더욱이 화약으로 총격된 이번 별난의 구실로 우리나라 귀국의 군대가 계속 주둔하는 것은 실로 쓸데없는 일로 보인다. 전주 화약. 이것도 동학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선택지는 아니고 그 2번 선택지, 혁신정강 14개조. 그리고 3번, 동학의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일으킨 것이다. 전주화약 시대에는 주로 남접이었어요. 전봉준에. 그리고 열강이 들이 심해지자 미국의 상조공사관을 설치하여 자주 외교를 꾀하였다. 이거 무슨 얘기야? 기역예은의 주도자들은 청일 양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했다. 맞죠? 정답은 5번이 아니고 2번. 왜냐면 전주화약 때는 청해 양국 군대 철수 요구한 게 아니죠. 그래서 2번. 혁신정강 14개조. 그래서 집강소가 설치가 됐죠. 호남 지역만. 가시기 상황에 대한 추론을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번.
국내에서 소비할 쌀이 부족해서 잡곡을 수입했대. 공출제도의 시행으로 쌀의 양이 늘어났어. 지주가 수리조합비는 전감수 농민처진 더욱 악화되었을 거야. 소장농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일제는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했을 거야. 정답은 2번 기업가 디귿이고요. 자, 그러니까 1920년대에 이제 산미증식기에 일제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일단은 이게 파일 용량 때문에 녹화를 1차로 끊을게요.